총 14개의 선크림을 90점 이상인 제품들만 모아서 발림성이 좋고 끈적임 없으면서 피부 자극이 없는 제품들만 총 6가지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너무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오늘은요, 선크림 추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총 14개의 선크림을 열심히 테스트를 해가지고 베스트 제품을 뽑았거든요. 선크림뿐만이 아니라 토너 선크림, 선스틱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선크림을 총 14개를 사용을 해봤잖아요. 평소 잘 쓰던 제품인데 비교를 하니까 장단점이 딱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 90점 이상인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선호하는 선크림은 일단 발림성이 좋고 끈적임 없으면서 피부 자극이 없는 제품들만 선별을 했습니다. 총 6가지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종이더라고요. 그 제품이 LGH2B 그린티 모이스처 선블록인데 이게 되게 좋았는데 단종 이니까 이건 빼고 총 5가지 제품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크림 테스트하면서 100점을 준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좋길래 100점을 줬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근데 그 제품들이 다 유기자차 선크림이더라고요. 여기서 유기자차, 무기자차 좀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품 보여드릴게요. 유기자차는 화학적 차단제예요. 선크림이 자외선을 흡수 후 열로 소멸시키는 화학적 차단제인데요. 아무래도 화학제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민감 피부의 경우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유기자차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무기자차는 물리적 차단제로 선크림이 자외선을 튕겨내는 제품인데요. 유기자차보다는 발림성이 떨어져요. 대신에 좀 자극 위험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민감 피부가 사용해도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무기자차는 토너 선크림으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100점을 준 진짜 모든 게 완벽했던 선크림이고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백탁이 없는 유기자차 선크림이고요. 일단 제형감이 미쳤어요. 그냥 수분 에센스 바르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 발림성이 겉도는 거 없이 너무너무 잘 발리더라고요. 촉촉함도 굉장히 오래갔고 산뜻한 편이면서 끈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피부에서는 자극도 없었고 그냥 모든 피부가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는 롬앤 제로 선클린 1호 프레쉬입니다. 이것도 제가 달바랑 똑같이 100점을 준 공동 1등 선크림이에요. 그만큼 너무너무 좋았고요. 백탁 없고 유기자차 선크림입니다. 근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계속 10번 정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달바가 조금 더 수분 에센스 제형이고 롬앤은 에센스에다가 수분 크림을 좀 섞은 발림성이더라고요. 근데 마무리감은 얘가 조금 더 산뜻하고 달바가 조금 더 촉촉함이 오래가는 제형이었어요. 근데 두 개 다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자차 선크림은요, 눈 쪽에 바르면 눈시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눈 쪽은 피해서 발라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백탁이 없다 보니까 저는 메이크업 전에 자주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네이처리퍼블릭 캘리포니아 알로에 보송 선스틱입니다. 유기자차고 백탁은 없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간편하게 그냥 덧바를 수 있고 밖에서도 이렇게 쓱쓱 바르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바를 때 으깨짐도 전혀 없었고 모공끼임도 없어서 그냥 되게 부드럽게 발려서 너무너무 편했어요. 대신 처음에 발랐을 때 살짝 기름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막 뽀송뽀송하다고는 안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살짝 오이향이 나요. 그래도 되게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괜찮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톤업이 되는 무기자차 제품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롬앤 제로 선클린 2호 톤업입니다. 이 제품은 적당한 유분감이 있어서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발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모공끼임이 없어서 괜찮았고요. 컬러는 핑크 컬러로 화사하게 피부 표현이 연출이 됐어요. 마무리는 촉촉하면서 윤광이 흘러서 피부가 좋아 보였고요. 자외선 차단 기능도 되게 높아가지고 요즘에 요거 하나만 바르고 컨실러로만 부분적으로 커버를 하면 피부 표현은 충분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괜찮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무기자차 톤업 제품은 짠! 블라이드 인 비트인 톤업 프라이밍 크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롬앤 제품보다 자외선 차단 기능은 살짝 떨어지지만 톤업이 더 확실하게 잘 돼서 저는 손이 이게 조금 더 잘 가더라고요. 모공 끼임 없이 부드럽게 되게 잘 발렸고요. 마무리감은 살짝 산뜻하면서 은은한 속광이 나가지고 피부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퍼플 컬러여가지고 저처럼 노란 칙칙한 피부가 사용을 하면요. 웜톤에서 쿨톤이 될 수 있는 와 그냥 내 피부가 원래 하얀 것처럼 연출이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밀착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이 없어서 되게 괜찮아서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톤업 제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이렇게 선크림 추천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선크림은 365일 매일매일 발라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